안녕하세요. 자연에서 온 음식 재료의 놀라운 비밀, 정의안의 자연 음식,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옥수수는 맛이 달고 싱겁고 성질이 평평하거나 약간 차서 한의학에서는 중기의 순환을 조절하고 식욕과 소화를 촉진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고 봤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옥수수는 위장 기능을 강화하고 소변을 편안하게 보는 효능이 있다고 했죠. 옥수수는 곡식 중에 곡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주성분인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 필수 지방산,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이 풍부해서요, 이 여름철에 식욕 부진이나 무기력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이 옥수수의 주성분은 질이 뛰어난 녹말로 이루어진 당질인데요. 이 옥수수의 단백질은 알갱이 겉껍질에 있는 각질층에 많고 내용물에는 적습니다. 옥수수의 가장 큰 효능은 진정 효과입니다. 이 옥수수에는 트리파톤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낮 동안 여러 자극을 받았을 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돼서요. 편안한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저녁에 옥수수 죽 먹고 잠을 자면 아침에 속이 편안한 느낌으로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옥수수의 특히 씨눈에는요, 토코페롤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비타민 E는 피부의 건조와 노화를 막고요, 습진 등에 대한 이 피부의 저항력을 높이고 성인병 예방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큽니다. 옥수수에서 추출한 베티시토스테롤 성분은 잇몸 질환 치료제인 인사돌, 덴타돌의 주성분으로 잇몸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이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배변을 시원하게 보게 하고요. 옥수수 100g에는 탄수화물 22.7g, 단백질 3.8g, 그리고 지방은 0.5g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식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옥수수는 찌거나 삶아 먹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나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옥수수는 수염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수염을 약으로 사용합니다. 옥수수 수염은 옥미수라는 약재 이름으로 부르고요.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부종을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옥수수 수염을 햇볕에 잘 말려서 보리차처럼 끓여 마시면 신장이나 위장 기능을 강화하고요. 또 다이어트하고 잇몸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옥수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리토판과 라이신이 이 옥수수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달걀이나 우유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스프나 죽을 만들어서 먹거나 또 쌀과 섞어서 옥수수 밥을 만들어서 먹으면 쌀에 부족한 트레오닌, 아미노산 같은 것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옥수수 구입할 때요. 신선한 찰옥수수는 겉껍질이 푸르고 윤기가 나고 알갱이가 꽉 차 있습니다. 또 옥수수 중간 아랫부분 눌러봤을 때 달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는 속껍질이 두세 장 정도 붙어있는 상태로 찌면 수분이 유지돼서 촉촉하고 쫄깃한 옥수수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옥수수 찔 때 찜통 안에 채반을 넣은 후에 채반 아래까지 물을 붓고요. 찰옥수수를 엇갈리게 넣습니다. 센 불로 2, 30분간 쪄낸 다음에 10분간 뜸을 들이고 먹으면 됩니다. 이 찐 옥수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도가 떨어지고 알맹이도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이 냉동 보관한 옥수수를 먹을 때 20분 정도 다시 쪄내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태음인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태음인이 피로가 쌓이고 몸이 아주 무겁게 느껴질 때 옥수수를 차로 끓여서 마시면 몸이 한결 개운해집니다. 옥수수는 게살과 궁합이 잘 맞는데요. 이 죽을 쓸 경우라면 이 맛과 영양을 보충해주는 이 게살을 같이 넣어서 드셔보세요. 게살에는 아미노산인 글리신, 알라닌, 글리신 베타인과 또 감칠맛을 내는 글루타민산, 아노신산 같은 것이 듬뿍 들어있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옥수수 활용법으로 옥수수 수제비 알려드릴 건데요. 한 옥수수 3개 정도에서 나오는 알 정도면 됩니다. 이 알을 믹서기에 곱게 갑니다. 밀가루 2컵과 소금을 넣고 반죽한 뒤에 비닐에 넣어서 2시간 정도 숙성합니다.
다시마물 10컵 냄비에 넣고요. 감자 한 개는 껍질을 벗긴 다음 굵게 채 썰어서 끓입니다. 감자가 다 익으면 반죽을 얇게 떼어 넣습니다. 애호박은 채 썰고 대파도 잘게 썹니다. 다진 마늘, 소금, 바지락 조금 넣고요. 한 소큼 끓여서 대접에 담아서 양념간장 넣어서 먹습니다. 옥수수는 여름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위장은 편안하게, 기운은 더 나게 하는 최고의 자연 음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놀라운 자연 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